안녕하세요, 권현자입니다. 오늘은 좋지 않은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인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자가 1심, 2심에서는 4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재판을 대법원이 다시 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음주운전 그리고 측정 거부를 반복하면 처벌이 더 강해지는 윤창호법이 위헌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대법원에 현재 100건이나 누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헌재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안 하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는 공인을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장재원 의원의 아들 가수 노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엘 씨의 사건도 앞에 말씀드린 헌재에서 위헌이 난 사건과 동일합니다. 음주운전을 했고 측정 거부를 한 상태여서 윤창호법 관련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창호법이 위헌이 되면서 사람들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윤창호법이 위헌이 되면서 어떤 혼란에 처하게 되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창호법 위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윤창호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윤창호법이란 것은요, 취지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들 처벌해가지고 이 음주운전을 근절하자, 경각심을 일으키자,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2019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입니다. 윤창호 씨는 사고 당시 22살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서 한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요. 이러한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친구들은 그냥 사연으로만 흘러보내지 않았고요. 법으로 만들어서 음주운전을 근절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 의원실 문을 두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해운대구 국회의원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주어서 윤창호 1법이 발의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 말고도요,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일가족이 모두 사망을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70대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돌아가시는 사건 모두 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경미한 처벌을 하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죠.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윤창호법 이전에는 음주운전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 라는 인식이 이제 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창호법 하니까 법이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특별법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두 법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입니다. 특가법은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그리고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내릴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느냐, 정지가 되느냐, 그리고 취소가 되었을 경우 언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가중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호 1법, 윤창호 2법이라고 하는데 특가법이 따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도로교통법이 따로 통과가 된 거여서 특가법을 윤창호 1법, 도로교통법을 윤창호 2법 두 개 통틀어서 윤창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 위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윤창호법이 왜 위헌이라고 하냐면 도로교통법에
가중처벌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이제 위헌이 된 내용인데요. 작년 말에 한번 위헌이 났고요. 올 5월에 유사한 내용들이 이제 위헌이 났는데 11월과 5월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한다면 11월에는 첫 번째 음주운전 그리고 재범일 때 음주운전을 가중처벌은 위헌이다 라는 내용이었다면 첫 번째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과 두 번째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도 위헌이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수십 년 전에 위반 행위를 전력으로 삼아가지고 운전 차량의 종류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습성의 유무 이런 것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가중처벌을 해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중을 법률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위원회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아까 앞에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뭐 경미하다느니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의 입법 취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왜 국가에서 관리를 할까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타인 에 대한 재산과 신체, 생명에 대해서 국가가 위험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와 무관한 음주운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운전자의 신체, 재산, 그리고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 운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타인의 신체, 재산,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음주운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어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가중처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취가 좀 남아서 아침에 정말 경미하게 알코올 농도가 나온 경우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처벌의 강도가 같냐라는 것이죠. 또 저희가 봐야 하는 것은 상습성인데요. 10년 전에 한번 음주운전을 하고 10년 후에 음주운전해서 윤창호법의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과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 계속 음주운전에 걸렸던 사람이 똑같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 반복성의 문제를 현재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집니다. 현재에서 위헌 날 줄 몰랐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입법인데 이게 위헌 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만들었냐? 결국에는 졸속 입법인 거거든요. 최근에도 졸속 입법의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법안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봤는데 그 당시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면 3개월 만에 만들어졌고요. 하태경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모두 만들었다. 본인과 보좌진들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취지와 그리고 법 감정은 이해하지만 법에서 갖춰야 하는 것들이 부재했다라는 겁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부재를 했고요. 소위의 회의 시간을 보면 단 이틀 동안 총회의한 기간을 모두 다 합쳐봐도 30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 허점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도 생기실 겁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윤창호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비율과 재범 비율이 어땠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한 연구소에서 보고서로 작성을 했는데요. 전체 음주운전자 사고 중에서 재범 비율이 지난해인 2021년은 4.7%로 2018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범 사고 비율도 2019년과 2020년 각각 4.3%와 4.5%를 기록해가지고요. 지난 4년간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겁니다. 이 윤창호법이 2018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 국회에서 투표한 250명의 국회의원 중에 247명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반대는 없었죠. 기권한 의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인데요. 김태흠 의원은 기권 사유에 대해서 음주운전은 앞으로 법으로 규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법으로 규제한다고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을 얘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정의의 여신상이 떠오릅니다. 정의의 여신상, 기원을 저희가 한번 본다면 정의의 여신 원조인 그리스 신화의 디케상은요, 처음에는 저울 없이 그냥 칼만 들고 있었는데요. 디케는 정의를 훼손하는 무리에게 재앙을 내렸고 칼이 바로 응징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디케가 로마 신화를 오면서 유스티티아로 바뀌었는데요. 이 유스티티아는 칼과 저울을 이제 함께 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법원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한 손에는 저울,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이 아닌 법전을 들고 있죠. 이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과 법전, 이것은 과거에 정의의 핵심이었던 응징이 이제는 저울로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저울은 형평성을 따지는 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법들이 개정이나 제정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응징보다는 형평성을 지키고 법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윤창호법 위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